제주 섬에 이사 행렬이 줄을 잇는다.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제주의 독특한 풍속 신구간이 시작된 것이다. 신구간 동안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이사가 이루어지면서 제주 섬은 한바탕 들썩거린다. 신구간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요거는 이제 그 물량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우리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이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많이 예약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 예약을 우리가 다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이삿짐 센터들도 신구간에는 너무너무 바쁘고 그런데 다들 신구간에만 이사를 하시니까 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네요.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제주 사람들은 왜 신구간에만 이사를 할까? 제주만의 독특한 풍속 신구간에 담긴 삶의 문화를 되새겨보자. 아직은 겨울의 추위가 가시지 않은 계절.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과 첫 절기인 입춘 사이가 신구간이다.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을 말한다. 신구간에만 이사가 집중되다 보니 다른 시기에는 집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에게 처음 겪어보는 제주의 신구간 풍속은 낯설고 신기하다.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라서 신구간이란 개념이 없었는데요. 제주에서 제가 저희 집에 이사 오실 분을 구하다 보니까 신구간이 아니면 이사들을 들어오시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몇 달을 기다렸다 이사 가는 거예요. 오랜 옛날부터 제주 사람들은 신구간을 기다려 날짜를 태결하고 아무리 날씨가 궂어도 그때 맞춰 이사를 했다. 바람 많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1만 8천 신들의 의지에 살았던 제주 사람들에게 신구간은 어떤 의미가 담긴 시기일까? 조선시대 청기대회에 따르면 세관 교승이라 하여 신관과 구관의 신들이 교체하는 신구간을 이용해 묵은회를 정리하고 새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입춘 때 그 새철이 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후가 이제 그 기상학적으로 봄이 오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신구간이라 하더라도 혹한기에 해당하는데 물론 제주도도 혹한기입니다만은 새봄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새봄맞이 준비기간으로서 신구간을 삼지 않았는가. 계절적으로 신구간은 아직 겨울의 추위가 가시지 않은 때다. 역시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추위가 맹위를 떨치지만 제주에서는 비교적 날씨가 풀리고 농사일도 한가해지는 시기다. 때문에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볼 때 신구간은 이사하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안의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시기인 셈이다. 게다가 지상의 사람 살이를 감독하는 신들이 없는 공백기. 제주 사람들은 이때를 틈타 평소에 꺼려했던 일들을 손봤다. 조왕신이 관장하는 부엌을 고치고 직각신이 있는 통신을 손봤다. 신구간이 아닌 때 통신이나 부엌을 고치면 신의 노염을 사서 동티가 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혹한기에다가 또 농한기라고 하는 어떤 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360일은 신에 의존해서 살고 나머지 7, 8일 기간 이때 신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예, 동티로부터 이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신구간은 어찌 본다면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해방의 시간이죠. 그리고 마음 놓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신구간에 이사할 때는 솥단지와 화벽을 시간에 맞춰 옮기는 풍속이 있다. 지금은 가스레인지와 밥솥으로 대치됐는데 새 집에 다른 살림살이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옮겨야 하는 이사의 중심 물건이다. 솥과 화덕을 옮기면 이사는 다 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옛날부터 제주 사람들이 지켜오는 신구간의 풍속 중 하나다.
우리 어머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이사 갈 때 솥단지부터 맨 먼저 갖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야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의 신구간은 또 다른 풍속도를 낳는다. 가전제품 판매점과 가구점들은 신구간 특수 대목을 맞이한다. 제주섬 전체적으로 이사가 신구간에만 집중되다 보니 이때 만들면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지는 곳들도 많다. 그중 하나로 전화나 인터넷 등의 이설과 신청이 폭주한다. 평소에는 원래 한 사람당 90호 정도 받고 있는데 신구간인 경우에는 한 두세 배 정도 늘어서 한 160호, 170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 상담 많이 하나요? 네, 거의 신구간이니까 뭐 인터넷이나 전화, 신규 가설 아니면 뭐 인터넷 전화 이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화, 인터넷, 가시 등 관련 업체들은 신구간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일주일 남짓 짧은 기간 동안에 제주섬 전체가 이사를 하다 보니 또 다른 고충과 애환이 꼬리를 문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신구간이 아니면 집을 구하기 쉽지 않고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임대료의 폭등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뿐인가 평상시에 비해 이사 비용은 턱없이 비싸지기도 한다. 특히 신구간을 맞아 제주섬은 쓰레기 대란을 치러야 한다. 신구간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 쓰레기 배출량은 평소에 몇 배가 늘어난다. 일반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장롱, 냉장고 등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대형 쓰레기들을 처리하느라 환경당국의 고충이 적지 않다. 냉장고를 시민들이 내놓으면서 쓸 수 있는 거는 여기다 쓸 수 있다고 메모지를 붙여줘야 되는데 무조건 내놔보면은 여기다 쓸 수 있다고 해서 동사무실에 신고를 해주면 동사무실에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주민들이 내놔보면 이걸 다 뛰어가버려 마 이걸 보다를 고무장수들이 아 못하죠.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없어. 아무리 쓸 수 있는 거 내놔도 이걸 뛰어가보면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현대사회 속에 크고 작은 폐단들을 낳으며 행정관청에서는 한때 신구간을 버려야 할 풍속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력으로 쉽게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전통과 문화다. 특히 현대에 들면서 새로운 신구간의 풍속들이 생겨나며 지켜야 할 미풍양속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신구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중고물품을 이용한 무상교환센터. 신구간 동안 행정당국에서 운영하는 교환센터에서는 필요한 물건들을 값싸게 교환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쓰레기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제주도는 그 신구간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에 그 뭐 중고 가전 가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로 한 사람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이게 대형 폐기물로 해서 그 우리 쓰레기 이제 그 감량에 이제 그 많이 쓰레기가 발생이 돼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장롱, 침대 등 가구들까지 새로 마련하려면 서민들의 허리가 비는 것은 당연한 일. 때문에 신구간은 필요한 중고 물품을 교환하면서 나눔과 절약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여기 와서 뭐 다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또 필요한 건 또 내가 놔두고 똑같은데. 기간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행사도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아 이제는 이사 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준비들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감사합니다. 아라동사무소입니다. 예, 무료 이사 신청하시려고요. 신구간이 되면 최일선 민원 기관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이사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사 도우미들이 혼자 사는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더불어 사는 나눔의 덕목이 신구간 풍속과 어우러지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 제주도 고유 풍습인 신구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불우이웃을 돕기 해가지고 그리고 말하면 수급자들 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모자가정, 뭐 독거노인 뭐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한번 이사하는데 대략 비용이 한 30만원에서 한 50만원도 소요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무료를 해드리니까 참 고맙게 생각하죠. 해마다 찾아오는 신구간. 신들이 없는 지상에서 제주 사람들은 이사하고 집을 고치느라 분주했다. 현대화 속에 폐지 시비에 시달리면서도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신구간 풍속은 몇 년이 이어져 왔다. 서로 돕고 나누며 절약하는 의미 있는 미풍양속으로 진화되고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들의 의지에 신들의 노염을 사지 않으며 살고자 했던 제주 사람들의 삶의 문화. 신구간은 신과 자연, 인간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제주의 독특한 민속문화다.